부대, 라멕, 능력 있는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또 그의 나이 252세에 손자 라멕을 보았습니다. 에녹이 승천할 때 손자 라멕의 나이는 113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드셀라와 라멕은 에녹이 어떻게 경건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에녹의 가마로 자라난 아들과 손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인물 두 명이 나옵니다. 가인 계열의 에녹과 라멕이 있고 셋 계열에도 에녹과 라멕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사람들에 대한 부가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 계열의 라멕은 탄식과 절망의 사람이지만 셋 계열의 라멕은 미래의 소망을 제시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인생이 전혀 다른 행로였음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인 계열의 라멕은 이름의 뜻을 적용할 때 정복자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강한 자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라멕의 아랍어 어원은 압제자, 힘센 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악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자입니다. 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정복자, 강한 자와 같은 뜻은 가인의 후손 무드사엘의 아들 라멕에게 타당하고 셋의 후손 무드살라의 아들 라멕에게는 그 의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멕은 능력 있는 자가 그 인물에 맞는 뜻이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귀신을 물리치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으므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 악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족보에서 라멕은 다른 족장과 달리 족보의 형식을 벗어나 부가적인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 그 내용은 그의 아들에게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즉 라멕보다는 오히려 라멕이 낳은 자식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1. 라멕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했습니다. 노아라고 이름한 것은 그 아버지 라멕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는 이 땅에서의 고통을 깊이 체험하며 인간의 유약함을 절감했던 라멕의 고뇌에 찬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라멕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의 한계와 이유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라멕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삶을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 원인을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라멕은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의 원인이 바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저주임을 깨닫고 그것이 아들을 통해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하여 괴로움과 슬픔은 도리어 그의 믿음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악함이 남의 탓이 아닌 결국 나의 죄값이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양심이야말로 세상을 정복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2. 라멕은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했습니다. 라멕은 인류가 처한 서글픈 상황이 끝나고 속히 에덴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가 인간에게 선고된 죽음을 종식시키고 원상 회복의 길을 열어주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삶의 고달픔, 인간의 유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마침내 자기 아들의 탄생을 계기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5장 29절의 라멕의 고백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대망하는 간절한 마음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는 큰 위로와 기쁜 소식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칠 것이라고 소망한 것과 같습니다. 라멕의 아들 노아는 절망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땅에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 라멕은 아담부터 10대 중 가장 짧은 나이인 777세를 살았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족장 가운데 가장 짧은 수명이긴 하지만 7이 완전수라는 것을 생각할 때 777세로 끝난 그의 일생은 자기 사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계시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고 자기 아들 노아와 함께 방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였을 것입니다. 라멕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평생 최선을 다한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홍수가 임하기 5년 전 하나님께서 화액전에 라멕을 급히 거두어 가셨던 것입니다. 4. 라멕은 777세가 되기까지 다른 족장들처럼 노아 외에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30절.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멕이 낳은 자녀들은 분명 노아의 친형제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라멕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경건한 아버지로부터 똑같은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때에 그 많던 노아의 형제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노아의 여덟 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라멕이 낳은 노아 외의 아들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모두 시대의 악함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노아의 친형제인 까닭에 누구보다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안타까운 권유를 몇 번이고 받았을 것이나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픈 대로 세상을 즐겼습니다. 더구나 방주 짓는 일에 조금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지은 장본인을 가장 가까이 두고도 홍수가 세상을 덮었을 때 노아의 형제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의 물결에 수장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통로를 옆에 두고도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친형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대 노아 안식, 휴식, 위로. 노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노아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머물다, 한숨 돌리다, 안식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어원에 근거한 노아의 뜻은 안식, 휴식, 위로입니다. 당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았던 경건한 후손들은 이 아들의 탄생을 계기로 하나님의 안위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서는 노아의 이름에 대하여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위는 한자로 편안할 안, 위로할 위로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하고 조용히 위로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위하리라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형을 볼 때 PL형인데 이것은 반드시 안위하리라는 강조의 의미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이 아들을 낳고 노아, 곧 위로와 안위라는 뜻의 메시아적 이름을 지은 것은 단지 라멕의 개인적인 소원이나 인간적인 통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새로운 구속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랜 고통의 때가 마감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안식할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대하여
박윤선 박사는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노아란 이름은 안식을 의미한다. 그에 붙인 라멕이 그 가난아이를 메시아인 줄로 잘못 알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곧 그 아이는 모든 인류를 저주에서 구원하여 줄 구세주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이것을 보면 인류의 초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차 메시아가 날 것을 소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선언하신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심을 한탄하고 후회할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한 것은 당시 타락한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었던 노아를 주목하게 하는 반면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 외에는 경건한 자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세상이 완전히 타락한 상태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도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홍수에 멸절되기까지 단 한 사람도 노아가 선포한 경고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거나 깨닫는 자가 없었던 불경건한 때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불경건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때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능히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1.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 구절은 반복적인 족보 기록의 형식에서 벗어난 특이한 형태입니다. 이전 조상들의 경우 이름을 넣어 누구를 낳았다고 기록하였지만 라멕의 경우는 이름 대신 아들을 낳았다고 표기하였습니다. 이 아들은 창세기 5장 29절에서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아들은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마치 독생자처럼 독특한 아들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기뻐하였던 것 같이 특별한 기대, 특별한 기쁨, 특별한 의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장차 독생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또 안식을 뜻하는 노아라는 이름은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에게 참쉼과 안위를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노아는 타락한 인류를 물로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가족들을 구원하여 안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타락한 세상에 참 안식을 선포하시는 안위자이셨습니다. 이제 장차 오실 재림하실 주님도 마지막에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그의 택한 성도들을 구원하여 참 안식의 세계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 노아는 두 시대의 분기점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에는 노아의 남은 생애나 향수한 나이에 대하여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앞으로 새로운 구속 역사를 펼치시겠다는 거룩한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노아를 통해서 원 역사가 끝나게 되고 홍수 후 새로운 역사가 계승되며 아브라함의 출현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아브라함과 58년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 10대 중 3인 아담, 셋, 에녹을 제외하고 모두 만났습니다. 그는 아담부터 10대 중 세 번째 장수인물로서 950세를 향수하면서 홍수 이후 아브라함 시대까지 살았습니다. 결국 자기를 포함한 17명의 족장들과 동시대에 산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의 출생과 관련한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 아담 죽음 이후 노아가 출생하기까지는 126년입니다. 2. 에녹의 승천 이후 노아가 출생하기까지는 69년입니다. 3. 셋의 죽음 이후 노아가 출생하기까지는 14년입니다. 3. 노아는 아담과 셋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아담을 만나지 못했으나 아담과 노아 사이에 커다란 시간적 공백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손자 에노스부터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라, 라멕이었습니다. 이 여섯 명은 공통적으로 생애 전반부에서는 아담을 보았고 생애 후반부에서는 노아를 만났던 자들입니다. 여섯 명의 족장들은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신앙 전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함께했던 자들이 받은 바 신앙을 그의 후손 노아에게 그대로 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노스는 아담과 695년 동시대를 살면서 물려받은 신앙을 노아에게 84년간 전수하였습니다. 게난은 아담과 605년 동시대를 살면서 물려받은 신앙을 노아에게 179년간 전수하였습니다. 마할랄렐은 아담과 535년 동시대를 살면서 물려받은 신앙을 노아에게 234년간 전수하였습니다. 야렛은 아담과 470년 동시대를 살면서 물려받은 신앙을 노아에게 366년간 전수하였습니다. 무드셀라는 아담과 243년 동시대를 살면서 물려받은 신앙을 노아에게 600년간 전수하였습니다. 라멕은 아담과 56년 동시대를 살면서 물려받은 신앙을 노아에게 595년간 전수하였습니다. 노아가 아담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담으로부터 언약 신앙을 물려받았던 족장 6명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들로부터 참된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노아가 아담의 신앙을 전수받는 과정은 에노스 이후 라멕까지 지속된 것입니다. 6대 야렛이 죽고 노아의 아들 셈이 출생하기까지 136년은 셋계열 가운데 모두 죽고 무드셀라, 라멕, 노아 단 세 사람만 사역한 기간입니다. 셋계열의 족장들이 모두 죽고 유일하게 세 사람이 남아 사역한 지 136년이 되었을 때인 노아 502세에 첫 아들 셈이 출생했습니다. 셈에 이어 함, 야벳이 출생했고 세 아들 모두 아내를 얻어 결혼한 다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나타나 홍수 심판을 위한 구체적인 방주 식양을 계시하셨습니다. 5. 노아가 살던 홍수 전 세상은 완전히 타락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과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이 통혼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육체주의 인간들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세상은 빠른 속도로 타락하고 온갖 죄악이 관영하였습니다. 관영은 한자로 볼 때 꿰뚫을 관, 찰 영으로 죄가 가득 찼다,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함은 죄악이 인간의 마음속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 그 죄악이 무르익어 넘쳐흐른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불신앙적이어서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는 상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6장 11절에서는 노아 당시의 타락상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괴는 한자로 볼 때 거스를 패, 무너질 괴로서 부서지고 무너짐이란 뜻입니다. 강포는 한자로 볼 때 굳셀 강, 사나울 포로서 완강하고 포악하고 우악스럽고 사납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패괴하여 강포가 충만하다는 것은 남을 해치고 빼앗아가는 것, 살인, 강도, 강간, 폭력이 난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라고 하시면서 홍수 직전의 시대가 심판이 불가피한 최악의 시대임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가 살던 홍수 직전의 타락상은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한마디로 홍수 심판은 하나님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던 방탕한 세대에 대한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같이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 앞에 패괴하고 강포가 가득 찬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짓고 모든 것을 준행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만 믿음의 방주를 온전히 예비할 수 있으며 끝날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6. 노아의 자녀 출생은 세 가지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1. 이제까지 족장들이 장자를 낳은 나이는 평균적으로 118세 정도이지만 노아는 매우 독특하게도 500세가 된 후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세 아들 중 셈의 경우는 성경에 그를 낳은 나이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홍수 심판 98년 전 노아 502세에 출생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실제로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세 아들을 낳은 이후에 살았던 약 400여 년의 기간을 이전 세대와 비교할 때 약 6세대 정도가 출생하고도 남는 길고 긴 세월입니다. 2.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만 낳고 앞선 다른 조상들처럼 수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단지 600세 후에 350년을 지내다가 950세에 죽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아담의 19대손 데라에게 똑같이 반복되는데 데라 역시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더 이상 낳지 않았던 것입니다. 3. 노아의 세 아들은 홍수 전에 아내를 얻었지만 홍수가 나서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므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단 8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자부는 홍수 이후에 아들들을 낳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모세가 경건한 신앙 계열의 족보를 기록할 때 장자를 낳은 나이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한 것은 그만한 뜻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시대상과 믿음의 족보에 있는 인물들의 경건했던 삶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은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 아들 외에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았던 사실이나 또 그의 세 아들이 홍수 심판이 마치고 방주에서 나온 이후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한 것은 노아가 계시받았던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조금도 의심 없이 철두철미하게 믿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노아가 그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는 말씀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홍수 이전 세대, 즉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를 점점 마감하고 계셨습니다. 그 끝이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7.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 당시 육체주의가 된 타락상을 한번 경고하신 이후 방주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식양과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노아는 자기에게 명하신 그 설계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단 한 번 나타나서 지시하신 말씀을 노아가 그대로 빈틈없이 준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노아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본분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받아 능히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방주는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의 믿음이 그대로 표현된 것입니다. 노아가 기나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당시 사람들은 구경만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노아의 가슴은 얼마나 아팠으며 그 기나긴 시간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의 온 몸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오랜 기간 묵묵히 방주를 잘 예비한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가뭄의 단비와 같은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고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비하는 행동입니다. 잘 믿으면 잘 예비합니다. 예수님도 종말에 사는 성도들에게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비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깨어 등과 등불을 예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합시다. 성도가 마지막 인자 앞에 서는 것은 오직 깨어 기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8.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아담 이후 제2의 인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홍수 심판을 통해 죄악된 전 세계의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제2 창조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홍수 사건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악한 심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아셨지만 절대적인 은혜와 긍휼로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세계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은 홍수 심판 이후의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하신 그대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인류와 세계를 향한 태초의 축복 선언은 대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에 이어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두 번째 족보는 인류가 번성하여 세계에 충만한 모습과 그들 속에서 구속 역사를 이끌기 위해 선택한 한 인물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 70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을 선택하였고 그의 족보를 통해 구속사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셈 자손의 족보에서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은 홍수 이후에 또다시 인류가 죄악을 더하여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과 경건해야 할 셈의 후손들 가운데 그 죄악에 동참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수명은 벨렉의 시대에 급격히 단축되고 말았으며 그 이후 계속되는 범죄로 말미암아 셈의 후손들의 수명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암흑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강력한 호출명령을 내리심으로 그를 죄악의 영역 갈대아 우르에서 분리시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마침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11대 셈. 이름, 명예, 명성. 셈은 노아의 장자이지만 창세기 10장에서 족보를 서술할 때는 야벳, 함, 셈 순으로 전개됩니다. 이는 향후 구속사의 중심이 될 셈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예언한 것 같이 셈의 후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나옴으로써 셈의 자손은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중심이 됩니다. 태고사는 전 인류가 한 조상을 뿌리로 하지만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직계는 셈 자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셈은 홍수가 나기 전 노아 502세에 낳은 아들로서 아담 이후 1558년에 출생하였습니다. 홍수 심판 때는 노아 600세였으므로 홍수 때 셈의 나이는 98세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셈의 이름의 뜻은 명예, 명성입니다. 참고로 동생들 가운데 함은 검다, 뜨겁다 라는 뜻이고 야벳은 넓히다, 확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첫 아들을 낳고 셈이라고 한 것은 그의 아들이 명성을 떨치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스며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바란 것은 부모의 명예나 가문의 명예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그분의 명성을 온 세상에 떨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 셈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았을 것입니다. 명예란 이름명, 길을 이해로서 그 뜻은 이름을 기리고 칭찬하고 가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예롭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높은 평가나 가치, 그리고 이에 따르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겨 지속적인 존경을 받아온 사람들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세상에서는 명예의 전당을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이름과 인격과 존재의 명예가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에도 명예와 권위와 존귀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위대한 창조와 섭리, 구원의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며 반드시 가라사대 말씀하신 일에 형통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높은 권위요 최고의 명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3절.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135편 13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호세아 12장 5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훈이라. 세상에서도 명예 훼손죄를 묻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높으신 명예를 훼손한 죄,
곧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겨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명예는 일시적이고 다시 목마르기 쉬우나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예는 영원한 큰 기쁨과 축복의 샘이 됩니다. 솔로몬의 명예가 그토록 유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자는 자신의 이름도 자연히 높아지고 명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로 보건대 노아의 아들 샘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명예를 위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샘의 하나님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기에 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2. 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가정에도 여러 자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아이에게 이 애는 복덩어리야. 이 애를 낳은 다음부터 집안이 잘 되기 시작했고 그간 빚진 거 다 갚고 여유가 생겼다. 너는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다 라고 옛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샘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감탄주의 말도 그와 마찬가지로 샘을 통해서 노아 가정에 주신 축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축복의 꽃을 피울 것을 노아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즉, 샘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지속적으로 불리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장차 하나님이 샘의 후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이 명성을 떨치게 되기를 소망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이 샘의 후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선언하셨으니 샘 자신에게는 얼마나 크고 영예로운 명성입니까? 한 개인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샘의 후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지속적으로 불리었습니다. 샘 자손이었던 아브람을 통해 아브람의 하나님으로 이어졌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또한 그 자손에게 신앙의 전수를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 전수를 철저히 한 것은 이것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을 가진 넷째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날 것이 예언됨으로 그 찬송은 샘 자손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메아리처럼 울려 퍼져나간 것입니다. 참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오실 것입니다. 장차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가장 큰 영광과 명성을 떨치실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체계적 정립 발표. 3. 샘 93세에 라멕이 죽었고 이후 5년이 지나 샘 98세에 무드셀라가 죽었으며 무드셀라의 죽음과 동시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샘은 아브라함보다 35년 더 살았고 이삭과 야곱 때에도 생존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수의 축복입니다. 샘은 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장수하면서 위로는 아담의 8대손 무드셀라부터 아래로는 22대손 야곱까지 자기를 포함하여 15명의 족장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1. 홍수전 출생자 무드셀라, 라멕, 노아, 샘. 2. 홍수 후 출생자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대 아르박삿 영역.
아르박삿은 아담 이후 1658년에 출생하였습니다. 35세에 셀라를 낳고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438세에 죽었습니다. 노아와는 348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르박삿은 아브라함 148세까지, 이삭 48세까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아박삿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은 홍수 후에 자녀를 낳았는데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다섯 명으로 그중 아르박삿은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섯 아들을 열거하면서 첫 아들이 아닌 셋째 아르박삿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셈은 엘람과 아수르에 이어 셋째 아들을 낳은 후 영역이라는 뜻을 가진 아르박삿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셈은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을 통해 자신이 받은 그 축복과 신앙의 영역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믿음으로 소원하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족보 속에는 아르박삿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답이 없으므로 이후로 성경에서 엘람과 아수르 민족이 선민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로 등장하는지 살펴보면 그들이 성경의 주류에서 밀려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모프의 바이블에서는 셈의 처음 두 아들은 창세기가 성문화될 당시 셈 세계에서 가장 강한 종족이던 엘람인과 아시리아인의 이름 시조 곧 엘람과 아수르이다. 일부러 셈이라고 인용 부호를 붙인 것은 엘람인이 실제로는 현대적 의미로서 더 이상 셈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셈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구속사의 족보를 잊지 못하는 이유. 셈의 맏아들 엘람. 엘람은 오르다, 높다에서 유래되어 높은 곳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엘람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티그리스 강을 경계로 가장 우측에 있던 페르시아만과 카스피해 사이의 높은 산악 지역에 거주하였던 엘람 족속의 조상입니다. 엘람은 지정학적 조건상 수메르, 바빌론, 아수르, 메대와 바사 등 인근 메소포타미아 여러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기 위해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나가 싸울 때 적군의 네 나라 가운데 주동했던 나라가 엘람이었고 그 나라 왕 이름은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당시 동쪽 부근에서 시작된 엘람의 세력이 서쪽의 요단까지 빠르게 확장된 것입니다. 엘람은 활 쏘는 데 으뜸가던 무력적인 민족, 호전적이고 정복력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2장 24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하였습니다. 아수르가 선민 유대를 침략할 때 군사를 지원하여 예루살렘 멸망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민을 괴롭히던 엘람 나라에 하나님이 직접 재앙과 진노를 쏟고 칼을 보내어 진멸하시고 왕과 족장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을 때 방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엘람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엘람은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로 등장합니다. 당시 엘람 지역은 현재 이란 남서부의 고원지대 쿠지스탄 지방입니다. 셈의 둘째 아들 아수르, 아시리아, 아수르인들. 아수르는 번영하다, 기쁘다에서 유래되어 번성한 곳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대로 아수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진 정책을 추진하여 그 방향의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고대의 초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세력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는 기원전 9세기에서 7세기까지로 수도는 아수르였으며 산헤립 시대에는 수도가 니누에였습니다. 아수르 족속은 니므롯에게 정복당한 이후 셈의 신앙적인 계승을 이루지 못하고 함의 자손과 마찬가지로 호전적인 민족으로
선민을 괴롭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11절에서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함의 손자 니므롯으로 그가 샘족의 아수르 나라를 정복한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니므롯은 세상의 처음 영걸이고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으로 큰 성을 네 개나 건설할 만큼 막강한 통치력을 가진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반역자라는 그 이름 뜻대로 노아로부터 이어진 하나님 신앙을 배반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단 편의 선자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호세아 왕 때의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 왕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후 아수르 사람들이 아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선민과 섞여 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빠른 속도로 타락해 갔습니다. 또한 북조 이스라엘을 삼켰던 아수르는 남조 유다까지 함락시키기 위해 히스기야 왕 때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다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모두 송장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를 가리켜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아수르는 본래 샘족이었으나 니므롯 일당과 섞여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갔고 어느새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민족이 되어 신앙에서 아주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속사의 노선이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사스 중심으로 이어져 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 아르박삿은 셈이 100세의 홍수가 지난 지 2년째 되던 해에 낳은 아들입니다. 셈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을 직접 목도하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8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홍수가 지나고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까지 함께 불러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셈은 대홍수 심판을 실제로 겪으면서 꽉 막힌 방주 안의 고달픈 생활을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그 믿음이 성숙했던 자입니다. 그것은 홍수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그 방에 누웠을 때 했던 행동에서 잘 나타납니다. 동생 함은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아버지에 대하여 몹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여기 고함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가드로서 해설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 허물을 마치 해설하듯 자세하게 그리고 과장하여 폭로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셈의 행동은 신중하고 주도 면밀했습니다. 겸손하게 뒷걸음쳐 들어가서 겉옷으로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이는 중심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노아는 술이 깬 후에 함에게는 그 아들 때까지 극심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반면에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큰 축복을 내리며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 자손도 셈의 장막에 와서 거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셈은 노아로부터 신앙의 대를 이어받았습니다. 3. 셈은 아르박삿을 통해 신앙의 영역이 확보되기를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과 축복을 받은 셈은 셋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아르박삿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르박삿의 영역이라는 뜻 속에는 아들을 통해 믿음의 영역, 곧 구속사적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샘의 간절한 기대가 스며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샘이 아르박삿을 통하여 신앙의 영역, 복음을 위한 신령한 교두보가 확보되기를 소망한 것은 마치 방주에서 나간 둘째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고 감람새 잎을 물고 돌아왔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때 노아는 땅이 마른 줄 알고 안도에 숨을 쉬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먼저 하나님의 자기 영역을 선택하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적 발판을 마련하시기 위해 그 거점으로 팔레스타인의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기 영역이었습니다. 홍수 후에 생겨난 열국과 여러 민족 가운데 구속사역을 위해 한 나라를 선택하사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선민의 탄생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모스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 선택은 선민이 가지는 특출한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고 자만해지면 가혹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오래전에 선택하사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시켰던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땅은 자기 땅이었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시고 지켜왔던 자기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범위는 이스라엘 땅이라는 작은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 멀리 수로보니게 지방에서 찾아왔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냉대하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셨습니다. 또한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내어 보내실 때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전 세계에 비할 때에 그 면적은 매우 미미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미리 작은 교두보를 치밀하게 확보하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발붙이고 일하실 수 있는 중심 핵과 같은 자기 영역, 자기 땅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역으로 마련하신 유대 땅은 지리적으로도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통하는 지역으로 세계의 중앙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 뜻을 전진시키는 자기 영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3대 셀라 보냄을 받은 자 헷까지 확장 셀라는 아담 이후 1693년에 출생하였습니다. 30세에 에벨을 낳고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433세에 죽었습니다. 노아와는 313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셀라는 아브라함보다 3년 더 장수하였습니다. 셀라는 이삭 78세까지, 야곱 18세까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살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셀라의 어원은 히브리어 샬라흐에서 유래되었으며 내던지다, 보내다, 뻗치다 라는 뜻입니다. 아르박삿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고 지은 것은 경건한 자손들이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흩어져 신앙의 세력이 확장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셀라 시대에 이르러 샘족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음을 반영합니다. 셀라의 아버지 아르박삿의 시대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어느 한 영역, 곧 중심 거점을 구별하고 마련한 단계였다면 셀라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역이 점점 더 멀리 온 땅 가득히 확장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 직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의 성취인 셈입니다.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한 선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는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1.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영역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을 내리신 후에 하나님의 영역은 이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셀라의 또 다른 어원은 히브리어로 쉘라흐인데 무기라는 뜻 외에도 어린 가지, 싹, 햇가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햇가지는 처음 나온 가지로서 앞으로 큰 나무가 되리라는 소망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은 신령한 햇가지입니다. 봄에 나온 햇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짙푸른 잎으로 큰 숲을 이루듯이 복음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확장될 소원을 담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유대 땅 안에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역이 이방으로 확장되는 크나큰 전환기를 맞습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도 한 목자에게로 인도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도 이방 사람들을 담는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시작한 복음 운동은 가까운 이웃이었던 사마리아로 또한 아주 멀리 땅끝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2. 셈의 아들 아르박삿과 그의 아들 셀라로 이어지는 과정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왕성했던 초대교회 말씀 운동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120문도에게 내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복음의 영역이 확보된 것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팔레스타인의 땅,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라는 적은 무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불신의 땅에서 복음의 영역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이들이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왕성한 말씀의 확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더하는 놀라운 부흥운동은 말세에 나타날 말씀운동의 역사를 예표합니다. 말씀운동, 복음을 확장시키는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셈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까지 가정에서는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밖으로는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득하게 되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소원해봅니다.